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말씀을 갖고 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심했어서 목이 원래는 이런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 기담아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각각 여러분들의 직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번 한 주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나,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냈나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신뢰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신뢰 없이는 우리는 우리 일을 하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어요. 이 7장 말씀은 이제는 열두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합니다. 근데 이 1절부터 9절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의 헌물은요, 이제는 레위 지파 소속인 그 모든 제사장들이 각기 맡겨진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각기 맡겨진 일들을 할 때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레위의 세 자손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무슨 일을 하냐? 바로 주의 성막. 이 성막을 움직이고 치우고 다시 이동할 때 들고 그리고 그걸 이끌고 그리고 다시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 레위 세 고핫, 게르손, 므라리가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헌물을 드린 내용이 뭐냐? 자, 수레와 황소를 헌물로 드렸어요. 자, 수레 6개 그리고 황소 12마리입니다. 그러면 수레 소가 몇 마리가 인도할까요? 두 마리겠죠? 두 마리 그리고 수레 한 대. 자, 그러면 제가 말했죠? 고핫, 게르손, 므라리 몇 대씩 줘야 돼요? 산수입니다. 몇 대씩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되게 선명한, 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숫자가 줬어요. 수레 여섯 대잖아요. 몇 대씩 주면 돼요? 두 대씩 주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엔 두 대씩 안 줘요. 두 대씩 안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우선은 먼저 이 받은 거에 대해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거 거기까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건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 모세에게 말하는데 지금 이 6절을 보면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7절을 볼까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벌써 수레 두 대와 수레 네 대를 줬어요. 그러면 고핫 자손은 뭐예요? 없어요. 자, 어느 분이 임마누엘 교회 교육부를 너무나 사랑해서 게임기를 갖고 왔어요. 게임기 한 20대를 줬습니다. 자, 각각 부서에서 나눠서 쓰세요. 그럼 교육부가 누가 있죠? 예. 좀 더 아세요? 영유아부, 유년부, 유치부 다 알죠? 초등부, 예. 사랑교육부, 한국학교 뭐 다 있잖아요. 다 나눠줘야 되죠? 다 나눠줘야 되죠? 아니요. 게임기를 왜 줘요, 교회에서? 왜 게임기를 줘요? 말씀 들어야지. 아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준다고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요, 사회주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각각 맡겨진 위치와 직분을 그에 맞게
일하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몇 개가 있으면 이걸 정확히 나눠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도 하니까 나도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절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라고 말합니다. 직임대로 그들이 해야 할 그 본분대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잡 디스크리션 그대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습 그대로를 위해서 그거에 합당하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50절에서 52절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자, 뭐예요?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증거의 성막, 이 성막을 분리하고 또 세우고 이동하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직접 관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게르손은 그 가운데서 휘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성막의 휘장들, 덮개들, 회막들을 이송시켜야 됩니다. 무라리는 가장 많은 양이에요. 기둥들입니다. 기둥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기둥들을 싣고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고아자수는 뭐예요? 증거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죠. 그것은 이동할 때 뭔가를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매야 됩니다. 그러기에 고아자수는 수레가 필요 없는 거죠. 자,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면은 구절을 보게 되면 고앗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양의 짐을 옮겨야 하는 무라리에게는 수레 네 대를 줬고요. 그 다음에는 게르손에게 두 대의 수레를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귀한 부분은 매거나, 아니 이동하거나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메고 움직여야 됐다는 거죠. 이것은 계속 성경적으로 보면 계속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길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7절을 볼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뭐예요? 블레셋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이끌듯이 이들도 그렇게 이끌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맨 것이 아니라 소 이끌었는데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말합니다. 그들은 어깨로 메워야 했어요. 6장 12절에서 13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뭐죠? 예, 메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걸 메고 갔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한번 볼까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자, 이 바쁜 와중 가운데, 도망쳐야 되는 와중 가운데서도 뭐죠? 언약궤를 함부로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빠른 수단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죠? 메고 가는데, 다윗이 말하죠. 내가 왕궁 궁중에서 무엇을 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알리라 하면서 그걸 다시 원위치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였고 직분이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요행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방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어깨에 메워야 했어요. 자, 시대가 바뀌면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가치관도 바뀝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갭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무수히 바뀐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죠. 아무리 바뀐 것이 많다 하더라도 절대 바뀔 수 없는 진리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여러분과의 관계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온전히 나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이것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것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어 질 수 있었던 것은요,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신뢰 아니고서는 십자가를 맬 수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쉽게 와서 낙하산 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동일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절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권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것을 매셨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셨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신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쉬운 지름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깨에 메고 걸어야 할 것이 있으면요, 당연히 어깨에 메고 걸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 십자가를 직접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고 또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분 응답 받는 거 못 봤어요. 예수님도 늘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특권도 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절대 그분이 주인공이 되지 않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고 절대로 그분께서 관계의 중심이 되어서 관계의 우위를 두어서 온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뭐죠? 이 순종과 신뢰가 없으면 메고 걸어갈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메고 갈 게 없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은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주체성이고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이렇게 고아 자손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지어서 언약궤를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요, 이 주체성과 관계성의 연관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죠. 또한 동일한 것이 뭐가 있냐면 뭘까요? 예, 한국말을 잘한다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 한국말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말을 잘합니다.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은 한국 음식도 잘 먹고 한국 문화를 안다는 거죠. 자,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거 같아요. 주체성과 관계성이 무시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 개척 잘합니다. 예, 주체성이 있거든요. 예, 한국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있어요. 내가 쏜다. 내가 쏜다가 뭐예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는 뜻이에요. 예,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지갑 보여주잖아요. 그때는 정확히 드러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자기의 주관과 주체성으로 갈아갑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주체성이 강한지 아세요? 연합하면 안 모여요. 근데 그 교회가 주체하면 그 교회는 열심히 합니다. 다른 교회는 안 모여요.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어야죠. 근데 인근히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정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되지 못하면 안 해요.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실 겁니까?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누가 주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할 때 들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안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할 때는 쉬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딴 걸 할 겁니다. 근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그 상황에 매야 될 것은 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면 여러분 용서해야 될 땐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면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묵묵히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가 인정받지 않으면, 교회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각개전투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성이죠. 아까 주체성이라고 말했으면 관계성입니다. 자, 이 관계성도 한국에는 대표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집단주의보단 관계주의인 것 같아요. 예, 집단주의는 일본을 말할 수 있겠죠. 관계주의는 뭐예요? 예. 자,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오늘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당황스러운가요? 물어보는 게. 예. 우린 신기하게 식당 가면은 물어봅니다. 너 뭐 먹을 거야? 예, 자기 여기서는 눈치를 봅니다. 이 사람이 뭐 시키냐에 따라서 나도 바뀌거든요. 더 골고루 먹을까? 같은 걸 먹을까? 아무리 정했어도요, 물어봅니다. 너 뭐 먹을 거야? 하면 거기에 따라갑니다. 내가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내가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 눈치를 본다는 거죠. 뭐 마시냐는 것도 동일하게 물어보죠. 그러다 보니까 주체성은 있는데 관계성도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관계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나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메고 갈 분위기가 아니야. 안 매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아니야. 애 친구 안 하는데, 옆에 사람 안 하는데. 이럴 때는 옆에 사람을 잘 봐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린 그걸 맬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신앙에
성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속성 과정, 기도 속성 과정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응답받는 과정 10단계 얼마나 좋을까요? 없어요. 그냥 묵묵히 메고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요행을 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뭘 선택할까요? 너가 얼마나 나를 순종하고 있는지, 너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이에요, 그게. 예? 여기서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일이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4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이 많다고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요. 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오늘 찬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다 찬양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다 내가 하려고 해요. 나의 주체성과 나의 관계성으로. 그런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체성을 갖고 여러분들의 관계성을 갖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안 바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남겨두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메꾸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주체성과 관계성이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삶께서 입속으로 말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 말을 못하세요? 그리고 왜 그걸 내가 하려고요? 왜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실 곳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직분자가 아니에요.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짊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짊어져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순종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해야 된다면 정말 그것만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을 갖고 신뢰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